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씨의 눈에 기주가 사실은 굉장히 욕심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너무나 고지식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산다고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옳은 소리를 너무 많이도 해.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고 유도리 있어서 어떻게 기분도 맞춰서 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는 옳은 소리는 맞게 해야지 직성이 풀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오해 아니 오해를 받을 때도 무척이도 많다고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사실은 욕심도 무척이도 많고 명예가 따라야 되는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에는 분명히 실수가 없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더 힘들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실수도 할 때도 있고 뭐도 있고 어쨌든 간에 기분도 맞출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일할 때 되면 왜 이렇게 예민하니?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결혼하셨어요? 했어요. 잘 살아?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있다고 해도 남자의 덕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 남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집에서 놀라는 사주도 안 되고 내가 바깥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주가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척이도 외롭고 누구한테 기댈 사람도 없고 외로움이 왜 이렇게 가슴을 쓸쓸하고 우리 어머니 내가 어태까지 살아가면서 신랄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쉬어야지 하면서도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올해는 우리 어머니 사실은 이동수가 조금 들어온다. 이동수 들어와요? 응. 하반기? 이제 하반기지. 하반기? 응. 그래서 내가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문서를 잡아야 된다든지. 문서를 잡아야 돼요? 응. 네. 엄마 무슨 이동할 거나 뭐 그런 생각? 있어요. 네. 응?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계획이 있어? 계획은 있어. 네. 어떤 거? 분양일을. 쪽으로 이제 현장을 오늘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갔다 왔어? 네, 오늘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들어와야 돼. 네네.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그 계획이, 내년에 어떻게 보면 그 계획대로 본인이 움직이려고 할 거야. 그래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 너무 사람 믿지 마라. 네. 여기 입설에 귀설에 내년에는 조금 관제가 비친다. 그러니까는 내가 뭐를 이동을 하고 뭐를 내가 계약을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서에 할인가 있으니까 문서를 정확하게 떠보고. 네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내가 뭐를 해도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지? 네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상이랑 좀 안 맞아. 어디로 가야 돼요? 본인은 원래는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던가 파국의 문이 열린다. 네, 그러게요. 원래 해외에 나가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어? 있었죠. 네, 그런 기회가 안 돼서. 여행 같은 거 좋아해?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죠. 돌아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야 될 거예요. 그것도 못했어요. 여지껏 살면서. 엄마는요, 내가 기운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행을 한 번씩 갔다 와. 힘이 솟아요. 힘이 솟지. 네. 그게 왜 그런, 본인은 원래는 여행을 갔다 와야지 운기가 돌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조금 처진다. 아, 뭔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해외가 됐든 어쨌든 여행을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 본인은 운기가 돌라는 사주야. 네네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렇게 여행으로 하다 보면서 본인이 힐링을 갖고 운기를 돌려서 하면은 다시 안 되던 일도 수절로, 산절로 수절로 풀러질 거야. 하나씩 네, 하나씩.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런데 본인은 조금 욕심을 버려. 너무, 욕심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그리고 하나. 너무 높은 데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어.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지쳐. 네. 지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네. 네.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죠.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너무 욕심도 많고
너무 높은 것, 그러니까 보통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만 보고 똑같이 딱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아, 있어. 영향이 있어. 경향이 있어. 네,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왜 저렇게 하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나한테는 지금 현재는 너무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 근데 남들이 보면 번이 아무 걱정 없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맞아. 근데 나는 밑에서 그거 있죠? 백조 있죠? 물 위에, 물에 있을 때 위에는 편안한데 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 막 발버둥을 치잖아. 본인이 딱 그 짝이야. 그렇게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하는 일에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힘들고. 맞아. 근데 표현은 말은 못하겠고.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도 없고. 없어. 어. 맞아. 근데 지치기엔 너무 지치고. 본인이요. 일할 때는 분명히 까탈스럽고 흩어짐 없으려고 하거든? 완벽하게 하려고 하죠. 집에 들어가면 너무 뭐야? 난장판 개 5분 전이야. 맞아.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 싫어. 왜? 일할 때 너무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해. 집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치는 거야. 안 해야지 그래도 내가 또 모르게 곤두서 있다고. 곤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민하고. 남들은 몰라도 내 자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제 자신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 일하는 데서는 흩어짐 없고 네. 완벽하면 좋지만 네. 그게 너무 과하면 내 자신을 힘들게 한다. 엄마야. 알겠습니다. 엄마는 그거를 조금 내려놓는 게 더 엄마한테는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일도 뭔가 잘 풀리고. 네. 네.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엄마가 살아온 세월이 그렇다. 겁먹은 강아지가 으르렁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내가 그러면은 안 좋은 소리 듣고 손가락질 받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나만 더 외로워지고 나만 더 지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의 덕이라도 있으면 남편한테 하소연이라도 하고 얘기를 나누겠지만 말이 통하니? 말도 안 통해. 내가 무슨 말 하면 동문서답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괜히 더 짜증만 더 짜증만 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입을 닫아버리고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하는 게 맞아요. 이제는 습관이 됐어. 습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들어가면은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 정적이 흘려. 네. 네. 조용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야. 엄마한테는 너무 안 좋아. 자식한테도 안 좋아.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고지식한 건 알겠어. 근데 그거를 조금 유도를 이렇게 조금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다. 네. 그리고 내가 뭐가 일이 안 풀리면 여행 한번 갔다 와.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힘들지만 네. 뭐 혼자라도 뭐 제주도라도 갔다 오든 아니면 조금 해외가 풀리면 내년에는 갈 수 있을 거야. 해외가 조금 풀리면은 조금 내가 한 번씩 혼자 가든 가족이랑 가든 한 번씩 갔다 오면 엄마는 내가 그래도 운기가 돈다.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을까요?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이 엄마한테는 조금 나을 거야. 그렇지만 내년에는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조금 사람으로 인해서가 내가 문서에 할이가 있고 뭔가 신중해야 돼. 네. 네. 너무 사람은 믿어도 안 된다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믿고 따라. 예. 그러다 꼭 문제가 생기거든. 본인 의심 되게 많아요. 본인. 많아요. 예. 이런 거 믿어? 아, 믿죠. 믿는데 본인은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보이는 것만 믿고 들리는 것만 믿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내가 이런데 와서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지 점을 잘 보는 사람이 본인이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내 자신을 그런 조금 고지식한 그런 거 조금 내려놔야지 편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단 괜찮아. 괜찮을까? 여행 한번 갔다 와. 여행도? 해외가 아니어도. 그래요. 해외가 아니어도 한번 여행 갔다 와.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단 괜찮지만 문서에 하루, 문서에 하리가 생기고 네. 너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야. 네. 내가 무슨 계약할 일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문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내년에 까딱 잘못했다가 손재 식물 손재가 날 수가 있고 관제가 들어오라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조심히 해서 넘어가면 내년에는 괜찮을 거다. 내년에 제가 그 사무실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을 내년에 하고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내년에 지금이라도 당장 정리가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년 한 초에 그게 정리가 조금 될까요? 내년에 초반기는 넘어가야 돼. 초반기는 넘어가고 조금 중반에 들어서서 우선은 3, 4월 꽃피는 날은 지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꽃피는 3, 4월은 지나야지 그것도 정리가 될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끌고 간 지금 이제 이렇게. 근데 지금 그거를 정리를 하고 싶어도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 어떡하니?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 그건 정리할 할 수가 없다 보니 근데 그게 사람 가지고 장난질을 할 거야. 정리를 하고 싶어도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돼.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돼. 그리고 꽃피는 3, 4월 지나가야지만이 뭔가 정리가 된다는 소리가 나. 네, 손해를 많이 볼까요? 손해 지금 그게 엄마가 그거를 정리를 하고 싶으면 욕심을 조금 버려. 네. 욕심을 안 버리고 정리하려고 한다면 이거 더 길어진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죠. 네네. 엄마가 욕심을 버리고 정리를 해야지 엄마한테 이득이라고. 알겠습니다.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 왜 그러면 이거 정리 안 하면 엄마가 끌고 가는 게 배보다 배꼽이 지금 그래요. 지금 근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가면 더 그럴 거야. 예. 그래요. 그럼 왜 잡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리는 엄마가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정리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꽃피는 춘삼월 3, 4월 다 지나고서 그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가 나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럼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늦둥이 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손으로는 키우지는 못해요. 얘를 지금 6살이거든요. 네. 제가 못 키울까요? 제가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아예 키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둬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초혼이 아니야? 근데 데리고 온다고 해도 엄마가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안 될까요? 어떻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해도 지금 거기서 놔주지를 않고 안 놔주더라고. 그리고 데리고 온다고 만약에 온다고 해도 아이한테만 더 싱숭생숭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도 내비두는 게 나아. 조금 더 커. 더 커? 얼마나 더 커야 돼요 얘가? 근데 얘가 엄마 얼굴은 봐요? 아니 그럼요. 이 아이가 나중에 학교 들어서고 나서 자기가 이제 조금 학교 들어서고 뭐 하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온다는 소리가 나와. 아 걔가 지가 엄마한테 가겠다. 그런 소리가 나와. 그 전에는 데리고
헤드 남자애도 그렇고. 남자 보는 눈이 없고. 일단 엄마 사주가 그래. 이제 안 하려고. 근데 조금 자식이 있어서는 조금 참을성이 엄마가 있어야 되겠다. 아, 자식이 있어서는 기다려줘. 왜 그러면은 그 아이를 엄마 욕심으로 데리고 가고 그랬다가 이 아이한테도 문제가 생겨. 무슨 말인지. 또 엄마 참을성 없거든 본인? 성격이 급한 성격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든. 근데 누가 얼굴 보면 누가 급한 줄 알겠니? 그래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처럼 보이지. 근데 엄마 성격 굉장히 참을성 없어요. 그리고 성질도 고약해 보니. 맞아요. 무슨 말이죠? 근데 조금 자식 그거에 있어서는 참을성을 조금 가져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냥 그럴 땐 본인 나중에 이제 연하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엄마한테 가겠다고 그때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